코코맨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코맨 여러분한테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풀륨관 놓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여기 보시다시피 구삭기 팍팍이를 싹 해가지고요. 예, 지금 밑에 이제 버린 공구들도 치고서 지금 이제 미리 장비가 이제 여기 풀륨관을 날라주고 있습니다. 날라주고 있고요. 여기 있는 장비는 히라치 65 USB 예, 장비입니다. 봉투 장비입니다. 예, 일제 장비고요. 참 요 희한하게 지금 오늘 일제 장비를 여기 와서 이렇게 또 방송 촬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풀륨관을 찍으러 갔습니다. 지금 여기 봉투 저기 그 미니 장비가 지금 풀륨관을 이렇게 날라주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이제 추운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지금 이렇게 굉장히 좀 날씨가 추워요, 여러분들. 사람들도 있고 미니 장비가 지금 미니 20 장비입니다. 풀륨관을 들어서 날라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 히다치 공투 장비도 지금 풀륨관을 들어가지고 지금 여기 위에서 풀륨관 작업은 이제 겨울에 작업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겨울에 작업을 많이 하는데, 지금 흙이 이렇게 깜깜 얼었습니다. 깜깜 얼은 흙탑이를 해놓은 상태에서, 버린 공구리를 쳐놨습니다. 버린 공구리를 쳐놓고, 지금 이제 공구가 풀륨관에 들어서, 대단대다, 눕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오늘은 영하 한 10도 정도 날씨가 됩니다. 그런데 바람도 불고,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히다치 장비는 부착이 한 대밖에 없습니다. 한 대밖에 없어요. 휴대님크도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휴대님크도 부착이 되어 있고요. 대한 휴대님크 같습니다. 대한으로 어떻게 대한 휴대님크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버린 공구리를 이렇게 쳐놨어요. 여러분들 버림을 딱 쳐놓은 상태에서 쳐놨습니다. 이렇게 쳐놓은 상태에서 풀륨관을 놓는 겁니다, 여러분들. 20개 이상 들어가는데? 어? 20개. 이런 식으로 장비 하나는 저렇게 이제 계속 풀륨관을 이렇게 들어다가 날라줍니다. 날라주고 히다치 공투 장비는 이렇게 풀륨관을 계속 들어서 반착을 시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줄을 띄워놨잖아요. 이렇게 줄을 딱 띄워놔가지고 또 줄에 맞춰가지고 풀륨관을 일자로 대열을 하시면 됩니다. 아, 바람이 오늘 엄청나게 불어요. 요 장비도 히다치가 한 6년 이상 된 것 같아요. 반복된 작업입니다,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이렇게 들어서 일자로 이제 안착을 해둡니다. 그리고 안 들어가는 곳은 저렇게 밖에서 눌러서 꾹꾹 눌러가지고 맞춰줍니다, 여러분. 미니 장비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미니는 이제 겉들에 있는 풀륨관은 들어다가 계속 날라주고요.
저기 딱 이렇게로 이제 찍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가시면 여러분들 뭐 저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줄로 매가지고 가시는 데도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저렇게 그러니까 집게로 집어서 안전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뭐 줄을 매가지고 하다 보면 끊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잘못하면 또 인명사고도 나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저렇게 이제 훈련 가는 걸 때는 저렇게 집게를 집어서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풀룬가 놓으시는 이제 아저씨들이 이제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이 이제 이렇게 받아가지고 일자를 맞춰서 미스매에다가 이렇게 끼워 맞춥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맞춥니다. 이런 식으로 터파기를 딱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풀룬가를 저쪽에 보면 여러분들 배열을 쫙 해놨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저거를 이제 미니 장비가 계속 날라다가 여기다 주는 겁니다. 그 미니 장비가 이제 저쪽에서 지금 풀룬간을 들고 올라가 하는데 약간 좀 버거운 것 같아요. 누구가 풀룬간을 찍으러 갑니다. 일렬로 쫙 이렇게 훈련관을 일자로 쫙 맞췄죠, 여러분들. 예, 쫙 맞췄죠. 예, 정확하게 이렇게 아주 전문가들이라 아주 일자로 쫙 맞고 그냥 맞습니다. 사실 이 미리 장비가 여러분들 공투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공투를 하든 미니 장비를 하든 들어서 뒤에서 이렇게 아까 배열을 해주는 거니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는 이제 일직선으로 쫙 앞에까지 일직선으로 터파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을 터파기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예, 터파기 하는 모습 봐봐요, 여러분들. 들리는 거 봐요, 여러분들. 무거워가지고 미니 장비가 버뜩버뜩 들립니다. 저렇게 놓으실 때는 잘라야 돼요, 여러분들. 확 누르면은 훈련관이 깨집니다. 또 훈련관을 들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코코메TV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그 영상들을 올려주는데요, 여러분들. 일머리 영상입니다. 해서 훈련관을 놓는 그런 과정까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저 터파기 하는 모습을 저번에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자, 터파기를 하게 되면 버림을 자갈을 깔고 버림을 깔아서 버림을 쳐가지고 이제 줄을 띄어가지고 일직선으로 훈련관을 갖다가 배열을 한 상태에서 공투가 들어서 훈련관을 놓고 쭉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영상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그런 일머리를 아시게 되는 겁니다. 일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일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코코메TV 무조건 구독을 하셔야 됩니다. 구독을 하셔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 유익한 거를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저는 그 몸으로 움직이는 방송이라 여러분들한테 그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영상에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설명과 함께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굴삭기들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히다치 굴삭기도 사실이 참 보기가 좀 힘들어요, 여러분들. 미니 장비 같은 경우도 히다치가 있긴 있는데 많지 않습니다. 요게요, 히다치 65 USB 요 장비가요, 무게는 한 6.5도 나갑니다. 6.5도 나가는데요, 이게 공투하고는요 들지도 못하는 거를 이 장비는 들어가지고 안착을 할 수가 있어요.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붐사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무사기를 뽑으실 때 이제 공추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산에 되시는 거를 뽑으시는 게 좋아요. 예, 그게 뭐 가격이 한 2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예, 군산에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렇게 좀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오일이 찌르는 것 같아요. 찌르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호수 올갈이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포크맨이 항상 얘기하죠. 예, 공추 장비는 한 5년, 5, 6년 쓰게 되면은 무조건 호수 올갈이를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은요, 호수가 막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갈이를 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하부는, 한번 했네요. 하부갈이를 한번 했습니다. 장비는 뭐 겉모습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겉모습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한 해전 잉크가 달려 있습니다. 대한이 이게 처음으로 이게 해전 잉크가 이게 먼저 나왔잖아요. 대한에서 나왔는데, 대한도 해전 잉크 굉장히 잘 만들어서 나온 것 같습니다. 튼튼하고. 제가 이제 방송을 다니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영상들을 찍는데, 대한 것도 좀 다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대한 것도 좋다고 하고. 제이티에도 좋다고. 일단 뭐 가격이 좀 비싸서 그렇지 달면은 좋습니다. 우리 히다치 사장님, 아 히다치 안에 한번 아니 시내 모습만 한번 보여줄게. 아니 여기만 안에 한번. 원래 뭐 장비 다 그런 거지 뭐, 예? 청소 안 했다고 여러분들 안 된답니다. 차가 지저분하다고 안 된대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찍진 않겠습니다. 예. 아니, 카메라를 이렇게 무서워합니까? 예? 예? 카메라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예. 카메라만 되면은, 할 말은 있습니다. 아, 우리 포크맨 TV 시청자 여러분들, 포크맨,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보다시피 지금 기도 작업은 계속 반복된 작업입니다, 여러분들. 훈련관을 들어서 놓고 쭉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대먹이 작업을 하는 거고요. 예, 여러분들 하여튼 좋은 시간들 되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포크맨은 오늘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하트 나이스, 감사합니다.